일산동구 위시티 4로 79에 소재하고 있는 충북 단양에서 옮겨온 700년 된 느티나무입니다. 명나라 사시는 큰 인물을 만들어 낼수 있는 나무라고 형체를 알아보고 본국의 나무를 옮겨 심고자 하였다. 조선 땅을 떠나기 싫었던 나무는 스스로 가지와 잎을 잘라냈고, 다음날 명나라 사신은 해진 나무를 두고 떠났다. 이후 마을 사람들의 극진한 보호로 나무는 수세를 회복하였고, 마을에선 큰 인물이 끊이질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단양 700년 된 느티나무입니다. 오늘 마늘이 없어서 내 고향 마트를 가는 중에 찍은 사진입니다. 금요일 날 얻은 배추 겉잎을 정리해서 삶아 놓았던 것 오늘 국을 잔뜩 끓였습니다. 3.5kg. 그래서 정리해서 소분하여서 넣고 먹게 될 것입니다. 저희 동네에는 공원에도 단풍이 들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더워서였는지 나뭇잎들이 다 꼬시렁져서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인 이 아파트와 길가에, 큰 길가에는 단풍나무들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이 나무는 느티나무인데, 예년 같으면 느티나무가 끝이 노랗게 단풍이 들었는데, 올해는 거의 느티나무들이 빨간 잎을 띠게 된 단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